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갈지 아직 고민이 안 끝났는데 일단 여기를 뭐였지 싶긴 하네요. 일단 안 가본 곳이 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에 할 때 뭔가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할아버지 할 때 똥찜을 좀 넣다가 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올라왔던 것 같긴 합니다. 일단은 성 입구 쪽으로 향하도록 할게요. 여기도 아니고 성 입구에 왔네요. 이쪽 위쪽에 안 갔던 구역이 있고 성 입구에는 아예 안 갔으니까 안 갔다는 의미가 진도가 안 되겠죠. 이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리 적들도 없는데 예전 기억이면은 여기서 늑대로 갔다가 박쥐로 나오면 이쪽 아래쪽이 열렸던 것 같은데 반대인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박쥐로 들어가서 늑대로 나오면 열려있죠? 그래서 주얼 소드를 얻었네요. 참 안 좋은 칼이긴 한데 돈 모으기에는 좋은 칼입니다. 그리고 요 위쪽도 안 가봤으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주얼소드는 아이템 드랍 확률을 높여주는데 돈이랑 그 보석을 드랍할 확률이 높아져요. 쓰기는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됩니다. 뭔가 길이 넓네요. 너무 오랜만에 해서 조격은 막혀있고 어디 뚫린 데가 있나 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. 오래돼가지고 좋은 기억이 안 나네요. 천장 공격할 때는 칼 종류부터는 그 로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. 휘두르는 거는 칼 한번 바꿔볼까요? 없는 것 같긴 해요.
다시 주얼 소드로 바꿔주고요.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 앞뒤로 반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. 저 위에 마두부가 있고 있으니까 먹어야 돼. 그리고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도 있고요. 자, 그러면은 입구 쪽도 물을 다 밝혀주고 창문 바로 앞쪽에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아래쪽은 이거는 풀세에서는 못 가고 세컨판에서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풀스만 있어가지고 셀과 세컨인가 개인기는 해보질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. 아이템 들어갔죠. 보호성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. 열심히 모아서 듀얼리스트입니다. 그걸 살 때까지 계속 모아야 됩니다. 근데 99개까지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팔아야죠. 왼쪽 부분도 안 갔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아까 얻은 늑대 마두고는 달리기일 것 같네요. 뭔가 떨어뜨렸어요. 돌아가는 길에 믿으면 될 것 같고 이따 아마 좀 컸던 것 같은데 2부에서 여기서 늑대로 계속 달려다니면서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. 이쪽도 돌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돈이 아직 검은색이 있어요. 지금 한 11분 정도 한 것 같네요. 정확히 시간을 보시면 11분이 아니라 5분 했을 수도 있지만
열심히 점프해서 먹어주면 됩니다. 이게 죽을 소드를 쓰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원래 드롭해야 할 몬스터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얻지는 못해요. 보석으로 바꿔서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빼고 아, 저기 연금술 쪽이었네. 저쪽이나 검은 게 좀 남아있긴 한데 뭐 이제 다 도운 것 같아요. 금반지가 있고 이게 뭐지? 달리기가 될 일은 없는데 일단은 이대로는 변할 수 있네요. 이렇게 아까 얻은 아이템이 그때를 달릴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이고 어디를 갈 거냐면은 여기 이쪽 저번에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다시 이쪽에 못 가는 구역이 있어요. 여기서 서큐버스랑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
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. 저 지금 좀 한번 티켓은 아니고 오이 오조쿠지 티켓. 아, 왼쪽이 세이브역이 되고 오른쪽이 보스전이 시작될 거예요. 세부방처럼 생겼는데 상키를 누르면 목마에게 사로잡힙니다. 꿈속입니다. 하하! 는 엄마죠. 엄마와의 제 서큐버스가 나오셨고요. 보스전이 근데 양손칼 한번 써볼까요? 덕수키가 앞으로 대시하는 덕수입니다. 때린 것 같지도 않은데. 끝났네요. 이 피의 향은 드라큘라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 드디어 찾고 있던 금반지. 근데 지금 읽어보면 킹노 뭐라고 써 있는데 금반지가 아니었나 봅니다. 시계 타고난 이후 대리석 복도에 있는 큰 시계로 돌아가서 보스전을 하고 종료하면은 30분쯤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 꼭지 한다고 1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긴 해요.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 그냥 나가면 좋겠는데요. 그러고 보니까 방어구를 계속 저걸 차고 있었는데 처음보다 많이 올라갔죠? 맵을 열심히 밝혀서 8에서 23이면은 한 15 정도 올라갑니다.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. 시계탑에 도착했고요.
여기서 아이템을 여기다 보상을 해야겠다. 금반지, 은반지를 껴주면 이벤트가 일어납니다. 열리고요. 왼쪽에 세이브로, 오른쪽에 학습이랑 생명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일단 내려가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할게요. 보스전은 아니라서 보스전이긴 할 텐데 엔딩 라인 쪽은 아닐 거라서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장을 한번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맵을 더 밝히기 위한 거고요. 이제 제사장이랑 전투를 하진 않네요. 아, 그건 이분가 보라. 헷갈렸네요. 드디어 고대하던 아이템을 얻었을 것 같은데 뭘 얻은 거지? 아, 요거. 성스러운 가, 안경. 이쪽으로 가서 바로 워프를 하고 레이터랑 싸우러 가면 되겠네요. 여기가 있어야 편한데 맞춰 있어서 옆으로 가고 싶은데 열어주지 않으려? 아, 좀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. 열리는 조건이 뭐지? 일단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끝으로 가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시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? 여긴 어차피 올라가야 되니까.
해라. 손님품이 생기기 전에 부딪히는 풀립니다. 깜빡합니다.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뒤로 가면 감방에 있는 그냥 박제로 갈게요. 이게 커맨드 쪽. 근데 때는 공격하는 키가 활성이 아까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. 그때도 마도구를 3개쯤 얻었다고 기억하는데, 지금 대관련 마도구 2개밖에 없어요.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일단 리터가 시간에 타서 시간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, 일단은 이거 아니지? 성스러운 안경. 지금은 저기 뒤에 녹색 부채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배드엔딩을 보고 게임을 종료할 생각이라 만반의 재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공격력이 좀 떨어져도 지팡이랑 방패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패의 소리를 좀 素晴らしいぞその力見せてやる最後の技を。 아이고 안개로 바꿨었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풀렸어요.
제가 소악마로 쓰는 칼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이겼습니다. 이제 배드 엔딩. 사실 배드 엔딩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진 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스킵하고 낙마성을 봉인하고 오늘 어라의 안상공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진엔딩 루트를 보기 위해서 덩부채를 파괴하고 2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アルカード、リヒターはどうなったの？残念だが。そう。ありがとう。彼を止めてくれて。悲しいけど、これも運命なのね。これで君の旅も終わるな。いいえ、まだ終わらないわ。 何が彼を狂気に駆り立てたのか、その原因を調べるまでは。そうか。では旅の幸運を祈る。さらばだ。さよなら。アルカード、あなたも元気でね。